안녕하세요. 꾸야꾸야입니다. 오늘은 시모노 믹스를 가장 쉽게 깨는 공략을 전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레벨 1 임무의 시모노 믹스를 따로 올려드리는 이유는 마우스 클릭조차 필요 없는 완전 초보용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임무를 시작하면 아무 차량이나 탑승해주세요. 꼭 방탄구루마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차량을 타고 내비를 따라 공항으로 갑니다. 공항으로 닿아 갈 때쯤 길 안내가 사라지니 그대로 따라와 주세요. 왼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앞에 공항 입구가 보입니다. 경찰차를 무시하고 그대로 들어가 주세요. 목표 이동 수단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리지 말고 그대로 짐칸에 들어갑니다. 벽에 붙어서 주차를 하고 안에 있는 차를 타주세요. 참고로 여기서 운이 좋으면 수배를 풀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헬기가 버그로 인식하여 숨어 있어도 걸립니다. 그러니 내리자마자 그냥 바로 앞에 차를 타주세요. 차에 타면 내비를 보지 말고 아까 왔던 입구까지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입구에는 경찰이 거의 없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한 바퀴를 돌 때쯤 있는 주차장으로 갑니다. 입구 밖에서 걸렸다면 3층으로 가고 걸리지 않았다면 2층까지만 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수배가 떨어지면 다시 나오면 됩니다. 이제 목적지인 대리점까지 가면 됩니다. 혹시나 경찰차가 보이더라도 걸리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정비공을 부르거나 상호작용키로 차를 불러주시고 차가 없다면 주변의 차를 다시 뺏어줍니다. 차를 구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차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시모노 믹스는 15분을 채우면 23,100달러를 받는 임무입니다. 만약 시간이 많으시면 주변을 드라이브하면서 15분을 꽉 채워도 되고 시간을 덜 채우면 금액은 적어지지만 10분에서 12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물론 더 시간을 짧게 해서 자주 깨도 됩니다. 이상으로 총알 하나 없이 시모노 믹스를 깨는 공략을 전해드렸습니다. 완전 초보인 분들은 첫 용돈벌이로 추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